자, F8번 심볼 등록. 심볼은 오른쪽 기본 옵션 내용 중에 이 모양은 제가 맑은 고 새마을금고 형상이랑 좀 비슷한 여기 보이시나요? 마을금고 우리나라 금융기관 중에 있잖아요. 이건 뭐 하는 애들이야? 아, 심볼들이요? 심볼은 독특한 애들이 특정한 허락을 받고요.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인데요. 그냥 던지는 것만으로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던져서 근데 우리 그림 그리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없어요. 크기를 늘릴 수도 있고요. 이미 고정이 돼 있는 애들이라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그냥 써도 되고. 예, 요거는 웹용 아이콘으로 개발된 거네요. 여기 이런 거 보면 쇼핑몰 막홈 이런 거 보신 것 같죠? 예. 그리고 여기 있는 형상들은 보통이 아니라 이렇게 대상을 찍고 난 다음에 옵션 바 위에 보시면 심볼 맞네. 야, 이거 누가 만든 거야? 이렇게 좀 주목할 만한 그런 애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 친구는 누군지 물어볼게요. 넌 누구니? 저요, 사각형 레탕글인데요. 일반적인 형상일 뿐입니다. 오, 넌 버려도 되는 거야. 예, 버려도 되는 애입니다. 자, 얘네들은 뭐길래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는 거야? 자, 여러분들은 물체를 이렇게 특별한 의미로 묶어놓고 난 다음에 이 드래그해서 선택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 그룹을 주기도 하죠. 대상 선택, 컨트롤 G. 저는 메뉴가 너무 어려워요. 오브젝트에 가보면 오브젝트라는 메뉴에 그룹. 예, 이렇게 맨날 누르기 너무 힘들어요. 이 그룹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그룹이라고 써 있네요. 실제로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는요, 그룹을 더블 클릭해 보면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룹 속에 있다는 표시를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얘도 잡히고 얘도 잡히는데 손에다가 주머니 속에다가 손을 삐집고 넣고 거기서 먹고 싶은 거 하나 끄집어내는 느낌으로 손 들어간 거예요. 왜? 이것 좀 이렇게 좀 해봐. 그래, 이것도 이렇게 해보고. 외곽을 더블 클릭하면 그룹 밖으로 나갑니다.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수정하기도 좋고요. 어디까지 가는지 꼭 보세요. 더블 클릭, 그룹 속에 가서, 레탕글 속에 가서, 왜? 레탕글 속에 가서 또더 이상은 못 들어가요. 벽에 부딪힌 거예요. 최소의 개체, 최소의 형상과 지금 만난 거예요. 나가실 때는 한 단계씩 나가시던가, 한번 누르면 밖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만든 애들은 여러 군데 이렇게 막 표현을 했다고 쳐봐요. 하나는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을 잘 봐봐요. 이렇게 만든 애들을, 심볼들은, 고유의 어떤, 특성이 있어가지고, 야, 얘랑 얘, 너 많이 해놨더라? 이 틈새에다 넣은 걸로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삐딱하기도 하고요. 야, 얘랑 얘는 메뉴에 옵션 바를 봐봐. 리플레이스, 우리말로는 교체하다. 뭐로 교체해줄까요? 아, 이거 말고 X버튼으로 교체해줘. 아니, 달력이 낫겠다, 달력. 그래, 달력. 리플레이스, 선택한 애들을 교체하는 거야. 에? 그 방법이네. 동그라미로 만든 애들. 이 안에 들어갔어요. 이게 최소의 개체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룹 안에서도 바꿀 수 있어. 그려. 나도 교체해줘. 누가 교체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이, 얘를 버리고, 막, 여기다 놓고, 막, 크기 좀 늘렸고. 아, 이거 되게 귀찮네. 너도 심볼 만들지, 그래. 심볼 어렵진 않아요. F8번만 누르면 심볼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얼굴이라고 친다면. 얼굴은 아니에요. 친다면. 자, 심볼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죠? 일단 여러분 교체하는 걸 연습 한번 해보세요. 여기 심볼은 어도비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웹용 아이콘이라던가 다양한 아이콘들 뿐만 아니라 많은 심볼들을 주는데 여러분께 아니에요. 그냥
표현하는데 그냥 그런 걸로 표현하라고 한 거고요. 자, 여러분 심볼 쉽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만의 심볼을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얼굴은 네모나요. 색깔은 누런 컬러. 예. 자, 선 두께도 적당하게 맞춰 보겠고요.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내용 중에, 자, 위에 있는 거는 두 개의 화살표, 하얀색 화살표를 이용해서 두 개의 점을 선택해 봤습니다. 느껴지시죠? S. 영어 키로 하면 잘 되는데 한국어 키는 안 됩니다. 뭐야? 얼굴이에요, 얼굴. 그 레고 그런 컨셉. 레고는 아니지? 아닙니다. 여기 좀 넓었으면 좋겠어요. 하얀색 화살표를 이용해서 S, 스케일을 쓰고 있는 단축입니다. 예. 네, 이렇게 동시에 누르게 되면 하얀색 화살표도 가운데 있는 면을 누른과 동시에 애들 전체가 지목이 됩니다. 물론 이제 검은 화살표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글쎄요. 레고 그런 느낌으로 쳐보겠습니다. 모자를 쓰고 있어요. 자, 모자. 모자를 쓰고 있는 얼굴일지 뭔지 모르겠지만, 예, 그냥 이렇게 제가 일단 해볼게요. 야, 이거 너 앞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 때는 그룹을 줄 것이냐 심볼을 만들 것이냐 잘 생각해봐. 예, 저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F8번을 눌러봐. 아니면 심볼창에 던져도 되는데 F8번이 정식입니다. 이름 뭐라고 할까? 이거 저기 있잖아요. 레고, 레고, 얼굴. 우리 친구 이름이 레고, 레고고요. 얼굴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런 건 뭔가요? 이거 원래 어도비 플래시에서 심볼이라는 개념이 생겨서 일러스트레이터에 들어온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비클립 써 있고요. 기타 등등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름만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OK를 눌러주세요. 오, 등록됐어. 등록이 되면 얘는 대단한 애가 나오는 거예요. 오, 예. 여기에 어울리는 듯한 눈, 코, 입 이렇게 등록해서 표정을 만들어 놓으면 같은 얼굴에 다른 표정. 얼굴 크든 작든 자기가 그런 표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일단 등록을 하나를 한번 여러분도 한번 해주시고요. 기존에 있는 이런 애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나도 등록했어요. 이거랑 이거 이제 바꾸는 거는 형상이 비슷해야지 바꾸는 건데 얘랑 얘랑 얘를 찍고 우리 등록해 있는 레고 얼굴을 리플레이스 보시면서 딱 눌러보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크게 늘렸었나 봐요. 규모나 이런 것도 심볼마다 틀려가지고요. 자, 여기 남들이 만든 심볼은 무시합시다. 남들이 만든 거. 자, 여러분들은 편하게 여기 있는 사물들을 마음대로 크기도 마음대로 네, 뭐 이건 누워있는 애 어쨌든 편하게 한번 짜보시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기존의 심볼들은요 보셔가지고요 여기 찍고 이건 기본 제공이라 열자마자 생겨요. Shift 누르면서 여기까지. 그리고 냅다 쓰레기통 버튼을 꾹 눌러서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심볼 지우겠습니다. 지워라.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자, 여러분도 등록한 형상 보시고요. 복잡한 그림 아니죠? 자, 이게 지금 다양한 얼굴 표정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픽사베이라던가 아니면 프리픽, 프리픽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자, 한국어 버전도 지원합니다. 프리픽, 우리말로 프리픽, 프리픽 무료 벡터 가보겠습니다. 야, 이제 한국어 서비스도 하네요. 일단 가입은 공짜. 가입 공짜 맞습니까? 가입 딱 누르고 구글 계정이 있으면 구글 바로 로그인이 됩니다. 로그인 안 하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프리픽 위어스
한국어 버전을 지원을 해주는 여기 KR이 붙어 있네요. 구글 검색할 때 프리픽이라고 치면 자 여기다가 우리말을 인식할까? 표정이라고 써볼게요. 표정. 오, 표정이 무지 많아. 그래요. 많긴 많네요. 이런 표정들은 뭐예요? 남의 거니까 남의 거지만 받을 수는 있어요? 클릭. 다운로드. 뭐, 다운로드. 오케이, 다운로드. 프리미엄은 일정한 내용, 그 다음에 출처를 밝혀야 되는 무료 다운로드. 무료 다운로드. 누르면 뭐가 다운받는 거야? 벌써 받았어? 자, 됐어. 한 번만 누르면 돼요. 두번 받았네, 두 번. 압축 파일로 넘어오네요. 보셨죠? 출처를 밝혀야 됩니다. 이건 좀 자존심상 일러스트레이터를 하는 분들은 직접 자기가 표현하면 더 좋아요. 이거 말고도 많은 걸볼 수가 있는데, 예, 여기가 출처네요. 여기가 출처고요. 압축은? 근데 무슨 파일이 들어가 있을까? 반디집입니다. 알아서 풀어줘. 잡기. 들어가 볼게요. 이거 뭐예요? EPS.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열수 있는 PDF의 전신입니다. 그래요? 일러스트레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림도 주는데요. 아이, 그림 주는 거는 미리 보기 그림일 뿐이에요. 표정 무지 많다. 이걸로. 이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아니, 저 EPS 더블 클릭해 봐. EPS도 열리네. 컨트롤 제로. 탭. 창 감추기. 컨트롤 제로. 와우. 컨트롤 Y. 외곽선 보기. 다딴 거구나. 아웃라인 보이시죠? 야, 고생한 흔적이 느껴지네요. 출처를 밝히셔야 됩니다. 혹시 이모티콘 만드시는 분들이 이거 쓰신다면 출처, 픽사베이, 제임스 이렇게 쓰면 좀 창피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표정 같은 경우는 밑그림 그려놨다가 그림을 얘는 기뻐. 그룹으로 만들으셨군요. 이거 쓰시면 출처를 밝혀야 되는데 저는 출처 안 밝히고 그냥 제가 표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 장의 노트, 한자, 아니면 공부하는 그 학생들, 그런 데에다가 이렇게 표정을 한번 그리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직접 표현하시는 게 좋은데, 자, 예, 프리픽 잘 봤어요. 닫아봤습니다. EPS라는 것도 열리는 확장자 중에 하나구나. 내가 뭐가 어때서? 예, 얘는 이제 얼굴상인데요. 이 얼굴상에 어울리는, 진짜 표정을 한번 심볼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심볼은 일러스트레이터는 최고의 경지, 최고의 위치입니다. 심볼. 자, 뭐 하지? 자, 일단은 너 빨리 등록하느라고 정신 없었지? 심볼은, 이게 심볼창인데 심볼은 단축키가 뭡니까? 등록하는 건 F8번. 윈도우에 보시면 심볼이라고 있는데요. 심볼 한참 내려가지 있습니다. 이게 잘 몰라요, 사람들이. 심볼, 컨트롤 시프트 F11. 너무 길어요. 컨트롤 시프트 F11. 심볼, 나 등록한 게 하나인데.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리스트는 여기 보시면서, 지금 어떤 상태의 리스트인지 꼭 봐주세요. 커다란 리스트 보기. 커다란 목록 보기라고 보시면 좋겠네요. 이게 제일 작업하기 제일 좋습니다. 왜? 이름이 마음에 안 들면 더블 클릭. 레고 얼굴이 아니라 레고 얼이야. 어떻게든 뭐 등록한 내용을 보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심볼들은요. 여기 있는 애 아니면 여기 뉘에 있는 애 더블 클릭을 해보면 고급의 편집방으로 들어갑니다. 고급의 편집방. 일단 심볼창에 있는 얘를 더블 클릭에 들어가면 독서실. 아무도 없어. 조용해. 공부하기 딱 좋아. 그런데 자기 쉬워. 졸기 쉬운 공간입니다. 아무도 없는데? 야, 너 이게 이렇게 뿌려주고 여기 네모를 조금 달아서 영국 신사처럼 보이게 하면 어때? 킹스맨.
그 있잖아. 처음 시작하는 거 먼저. 아, 그래. 이렇게 뿌리고, 그래. 마음에 안 드시면 여러분 마음대로. 아, 그리고 봐봐. 아, 턱이 너무 넓은 거야. 왜 이렇게 넓은 거야? 좀 둥글던가. 둥글게. 그리고 코도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만해봐, 그만. 나와, 이제. 너 나와라. 자, 모임 있다. 나갈 때는 빈 곳. 이걸 눌러도 되는데, 빈 곳을 더블 클릭하세요. 빈곳 누르면, 나갈게요. 자, 예, 창이 제가 확대해서 그렇습니다. 컨트롤 제로. 어? 다 바뀌었네? 누가 바꿔놨어? 네가 바꿨잖아. 내가 창작자예요. 여러분, 신과 같은 존재예요. 잠깐만, 이 뒤에 자빠진 애도 한번 볼게요. 야, 너 자빠진 너. 이게 이 스테이지 속에 있는, 이게 아트보드를 스테이지라고 가정해보게, 무대라고. 야, 애들끼리 이렇게 모여있는데 너는 뭐니? 얘를 더블 클릭해볼게요. 이것도 고급 편집의 방입니다. 아, 왜 그래요? 얘를 제대로 세워놔요. 아니, 근데, 너 뉘어있지 않았니? 더블 클릭해보면 뉘어있는 상태입니다. 뭐 뒤집어져 있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진짜 작업이 편해요. 왜요? 아, 코가 있어야 될것 같아. 아, 이거는 머리 색깔, 머리니까. 아, 너 어떻게 해야 되니? 뭐, 꿈돌이 같이 바뀔 것 같다. 바꿔보겠고요. 잠가놓기, 컨트롤 2. 역시 통합니다. 통해요. 잠깐. 얼굴에서 안 움직이는 부분이 어디죠? 코잘안 움직여요. 네, 막 입, 코. 눈, 코, 입 중에서 코가 잘안 움직여요. 거의 붙박이에요. 잠깐만. 컨트롤 A, 컨트롤 2. 여기다가 코 모양을 이렇게 그리다만 거? 그렇죠. 그리다만 걸로? 그래. 그리다만 거는 중간에 컨트롤 눌러서 빈 곳을 찍어봐. 귀여운 애가 나올 것 같은, 약간 초파 같은 애가 나올 것 같은. 끝에는 둥글게. 그렇지, 여기 끝에 둥글게. 아주 좋아. 얼굴에서 안 움직이는데, 귀도 넣어야 될것 같은데, 갑자기 초파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모자는 심볼 등록했니? 아, 모자는 심볼 등록 안 했습니다. 이거 저기, 그쵸, 예, 그, 선 두께 주고, 끝부분을 둥글둥글하게, 엔드 포인트, 이걸로 처리한 거예요. 초파가 나오면 저작권 위반이 될수 있는데, 초파랑 비슷하네. 너 뿔도 등록해지 그래. 뿔이요? 뿔도 등록하면 나중에 도움 될 거야. 지금 등록할까? 아, 고민입니다. 자, 일단은 등록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그룹. 그룹? 심볼 속에서 심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과 같은 존재.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고민입니다. F8번. 뿔. 신과 같은 심볼을 여러분은 쓰고 계십니다. 오, 등록됐어요. 이제 저 갑자기 주제가 초파랑 약간 비슷하게 나왔는데 리플렉트 한번 해볼까? 예, 아니 하나. 아, 지정하기에 너무 힘든데요. 이거 리플렉트, 니 알지? 리플렉트 이거 누르고. 여기 찍은 다음에 슉 돌려도 돼요. Alt만 누르면 끝나요. 오, 예, 리플렉트. 금방 됐다. 나가자. 예, 초파가 누워 있습니다. 초파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초파가 되고 있어요. 원피스의 초파라고 있습니다. 이 존재감은 뭐지? 예,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캐릭터를 완성했다. 하나의 형태로 하나 만드세요. 그러면 크든 작든, 여러분들은 형상을 쉽게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찾아만 들어가세요. 찾아 들어가시고, 제대로 된 형상을 원한다. 여러분이 쓸수 있는 일러스트레이터의 그 기능을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잠가놓고 태장은 이렇게 돌려주고 나가면 될 거. 뿔 궁금하면 들어가세요. 개별적인 독립의 뿔방에 가서 형상을 생각도 못하고 좀 이게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어 그래. 여기는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마치 신보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배우신 거랑 똑같은 그런 개념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블 클릭? 다 바뀌어있네요. 신보, 신과 같은 존재. 세이브. 여기 따로따로 만든 심볼들이 있는데, 이 심볼들에는 각각 의미 있는, 이름으로 등록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조립하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너 어떻게 조립할래? 일단은요, 잠깐만, 나 다시 쓸래요. 아이, 너무 지저분해. 네, 그냥 여러분 던지기만 하면 심볼로 그냥 갖다가, 뿔 던질 필요 없어요. 뿔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조립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원래 정상적인 형태에서 출발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일부는 락이 걸려 있다 보니까 이 선택이 안 되는 경우는 여기 이 안에 분명히 얘를 락을 걸어 놔서 안 잡히는 거예요. 풀어 주시면 어디든 쓸 수가 있습니다. 일단 형상과 약간 독립된 형태로 아까 뿔과 같이 만드시거나 내부에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만드는 이모티콘 크기가 360에 360이죠. 그 크기에 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어떨까요? 너무 크게 만들거나 너무 작게 만들면 나중에 줄여야 되잖아요. 그 수고를 좀덜 해보죠. 수고를 덜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이미 그렇게 큰 문서에 하고 있는데 지금은 넓어야 돼요. 이 네모 레탕글 툴을 이용해서 클릭. 야,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 직접 네가 360 쳐봐. 360에 360 엔터. CAD가 더. 아, 이게 실제 크기야? 이거 내가 너무 크게 그릴 필요가 없었네? 맞아요. 그리고요, 이거는 안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요, 컨트롤 R,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공통인데요. 컨트롤 R, 컨트롤 R이 뭐예요? 뷰 메뉴에 보시면, 룰러라고 있어요. 룰러, 뭘 눌러요? 룰러. 아, 이거. 우리말로 하면, 자보기. 컨트롤 R, 룰을 정한다고 해서 자를 룰러라고 한대요. 룰러. 컨트롤 R. 이거 워드에도 이런 거 있잖아. 맞아요. 워드에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보면서, 여기 라인은 이렇게 파워포인트도 있어요. 뜯어내면 요 선을 넘지 말자. 그렇지. 보통 워드 하시는 분들도 쪽 여백 이런 걸로 이 선을 넘지 못하잖아요. 선을 넘지 못하잖아요. 이런 애들을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요. 그래요? 근데 이 가이드라인들은 작업할 때이너 선을 넘지 마니까 이렇게 좀 맞춰. 오케이. 이런 참고용으로 쓰는 거예요. 레이아웃 할 때. 참고할 때 쓰입니다. 근데 지금 이 도형이 360짜리거든요. 이 트랜스폼에 보시면 확인이 됩니다. 트랜스폼 형상을 변형시킬 수도 있고 정보를 볼수 있는 창. 예. 위드와 하이트가 360. 이 현재 얘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크기를 고려를 해서 이 크기만한 형태의 도형을 안내선으로 제가 만들려고 하는데 이 메뉴대로만 하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가이드라인은 필요는 없는데 원래는 얘로 보여드린 거예요. 뷰 메뉴에 메뉴가 무지 많아요. 가이드 안내하는 사람들, 메이크 가이드. 단축키가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일러스트레이터 유저들 중에는 이 메뉴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건데 뭐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이 되겠네요.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메이크 가이드. 컨트롤 5라고 해서 예. 어떻게 형상이 보이니? 아 보여요. 요 안에 기준 맞추는 거야. 너무 큰거 아니야? 너무 큰거 같네. 컨트롤 Y,
컨트롤 Y를 눌러도 이 안내선은 여러분 종이를 적당하게 재단하고자 할때 눈금자로 표시해놓고 연필을 쫙 그려놓고 가위로 쑥 자르던가 칼로 싹 자를 때 쓰는 벽지 자를 때 여러분 그리는 게 그게 안내선이야. 자대고 연필을 싹 그려놓고 쭉 그렇잖아요. 벽지 그런 거. 야, 이게 꼭 이런 걸 해주면 아주 좋죠. 자, 안내선을 좀 보여드렸는데, 크기를 고려해보자, 이런 차원으로 보여드려봤고, 안내선은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 방해가 되시면, 컨트롤 누르면서 세미콜론. 그쵸. 땀 흘리는 저 세미콜론을 누르시면, 찍었다가 안 보입니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하니까, 뭐 방해는 절대 안 돼요. 크기를 고려한다거나, 이 목의 라인, 그 다음에 턱의 라인, 팔의 라인 이런 거를 이렇게 줄로 그리는 그런 걸 그리실 때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초파랑 약간 비슷해 보이는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얼굴 표정을 넣고 싶어요. 일단 대상 선택하고 컨트롤 숫자 2번 컨트롤 2 잠궈봤습니다. 자, 표정 연구는 프리픽에서 연구하시면 아주 괜찮습니다. 프리픽에서 예, 아까 예를 보여드렸죠. 자, 일단 가상으로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눈. 이거는 얼굴은 잠궈놓고 제가 따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대상 선택해서 컨트롤 플러스 확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이 초롱초롱한 눈이 필요한데. Alt, Shift. 일정한 비율로. Alt 누르고 크기를 좀 줄여. 잠깐만. 이거 저기 필 컬러 위주로 이건 해야 될것 같은데요. 선 테두리가 크기에 영향을 미쳐요. 그렇죠. 실제 원래 작은 건데 이거는 하얀 색깔의 초롱초롱한 눈빛. 눈 뜨고 감기 일단 그거부터 한번 이걸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요 정도가 예, 뭐 최적의 깜빡, 뭐 초롱초롱한 눈, 예, 그런 눈이 좀 어울릴 것 같습니다. 또 그릴래? 아, 왜 그래요? 눈썹이 들어가면 화나거나 찡그리거나 실망할 때 표정이 느껴지지 않아요? 맞아. 눈썹도 달아주면 어떨까? 눈썹은 라인을 이용하는 걸로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일자 라인을 그려봤는데 일단 기본 선인 검은 색깔의 선으로 줘보고요. 요때 이제 써먹는 거죠. 야, 여기에 프로파일이라고 있는데, 프로파일 중에 제일 쓸만한 애 있나? 얘 어때요? 얘 괜찮은데, 선 두께가 너무 가늘어. 아, 두께를 올리시던가, 이건 올라가는데? 2. 아니면, 여기, 이 도룡뇽처럼 보이는 얘가 위트 툴이에요. 아, 이거, 예. 아, 근데 선두께를 올리는 게더 낫겠네요. 예, 갑자기 진로를 바꿨습니다. 자세히 확대하기. 일러스트레이터는 보고 있는 화면을 컨트롤 플러스만 누르면 최대 확대가 되죠. 이게 장점이죠. 이 모서리. 뾰족하지 않네. 그렇지. 이런 느낌? 그러면서도 중간에 휜 거? 휜 거는 여러분들이 휘어있는 모습을 표현해야 될 텐데. 네, 그냥 평범해 보이는데요? 이건 허상입니다.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이런 거 있죠? 이럴 때 수풀 표정할 때. 남은 반쪽은 안 그리십니다. 남은 반쪽, 잠깐, 이거 휜 것만 잠깐 좀 표현해 보겠습니다. 예, 위트 툴 한번 잘 써보시면 그림을, 이거 브러쉬가 아니에요. 선의 프로파일만 바꿔주면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중간 점추가 슬쩍 위로 올려볼까요? 이래도 눈썹은 나와요. 오, 예. Alt로 이 부분을 둥글게. 너무 휘면 안 된대.
아, 예. 귀여운 얼굴이 나왔네요. 선 끝에는 둥글었으면 좋겠어요. 선 끝을 둥글게 한다? 요거 누르고, 요걸 누르면 둥글게 나옵니다. 글쎄, 예쁘려고 했는데 좀 이상한 거긴 한데. 위트 툴. 아,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표현 한번 해보세요. 일러스트는 도형인 듯, 선인 듯, 예. 헷갈리는 게 많아요. 아, 그만, 그만, 그만. 요 정도까지만 정해보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거를 눈으로 등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준비됐나? 준비됐다. 그냥 뜬 눈. F8번 눌러서 여기다가 눈 다시. 눈은 눈인데, 영어로 하는 분들은 이제 I라고 써도 되겠죠. 눈 다시. 그냥 뜬 눈. 뜬 다시. 예, 눈 다시 뜬. 예, 어쨌든 어떻게. 오케이. 오케이. 등록된 거 확인. 새마을금고에 가서 금고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 예, 등록됐죠? 등록됐습니다. 반대쪽은 왜안 그리는 거야? 반대쪽이요? 왜 그리죠? 이거를 여기다 갖다 놓고 순수한 리플렉트. 반전시키는 리플렉트 말고 아예 Alt 키로 갖다 놓고 요거를 더블 클릭. 어디요? 어, 됐네요. 카피 버튼 안 눌러도 되지요? 안 눌러도 되는. 순수한. 오케이. 여기서 마주 보는 걸로 해봤습니다. 리플렉트가 눌려 있으면 안 되죠? 자, 제가 하다가 약간 틀었나 봅니다. 오케이. 정해봤습니다. 위치는 좀잘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눈 밑에 있잖아. 이게 이렇게 밑에 조그만 거 하나 눌러야 되는데, 예, 눈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애를 리플렉트 된 거는 반대쪽으로 좀 나와서, 이거는 리플렉트가 아니라 따로따로 그리실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위아래로 잡아볼게요. 그래야지 바꾸 밑에 이렇게 이게 한쪽 축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반대로 돌아갔다는 표시가 확실히 나요. 느껴지시죠? 너 반사된 거지?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상황 봐서 안 드셔도 되겠지만 상황 봐서 이렇게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약간 삐딱선을 탔나 봅니다. 원래는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예, 그래도 뭐 어색하진 않습니다. 좋아요. 눈 한쪽 갖고 다 표현한 거죠. 좀 어색한 분들은 다시 하셔도 되니까. 이거 이 방법 말고 딱 찍고, 리플렉트에서 기준점을, 콧잔등이나 이런 데를 기준으로 Alt 누르면서 클릭하는 방법은 가장, 추천해 드리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얼굴을 그리는 와중에 얼굴이 약간 삐딱했나 봅니다. 한번 만들었던. 계속 삐딱삐딱하게 보이는데요. 아, 좋아요. 그 다음에 입은 어떻게 할까? 입은 일단은, 이거 어떻게 하지? 입도 라인을 하나, 기본 컬러에다 놓고, 기본 컬러. 해서, 일단, 그냥 평범한 것처럼 해볼까? 너무 무뚝뚝한 얼굴인데요. 네. 선 두께. 자, 표정이 이거 아니면 맨 위에 옵션, 예. 가장 편한 거 중에 스트로크만 누르시면 어디서나 튀어나옵니다. 여기도 프로파일도 있고요. 근데 입이 상당히 좀안 예쁘게 나오는데. 등록했을 때 모양에 영향을 줍니다. 등록했던 게. 네. 턱의 라인. 프로파일.
아니면 회전시켜서 이런 느낌? 예, 제가 원래 만들려고 했던 내용보다는 좀 무뚝뚝해지는 얼굴이 나왔네요. 녀석은 현재 이 컬러, 스트로크 컬러, 현재 이 컬러보다는 좀 짙은 색깔이 좀 어울릴 것 같네요. 그냥 뽑으면 이렇게 나오고요. 현재 검은색 대신에 이게 원래 컬러 칩을 좀 만들고 하시는 게좀 좋아요. 자, 요거는 이거였는데 이거보다 좀 진한 턱 밑에 그림자니까 컬러 칩, 블렌드나 이런 걸 이용해서 컬러 칩을 만들어 놓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 드디어 나왔네요. 기준이 나왔으니까 이 스트로크 컬러인데 얘가 뽑으실 때 주의하세요. 저는 이거 뽑으실 때 같은 걸로 얘는 필 컬러, 얘는 스트로크 컬러 그냥 뽑으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묘하죠? Shift 키를 누르면서 클릭하시면 색깔을 원하는 취향이 틀리더라도 스트로크 컬러인데 필 컬러 있는 색깔을 뽑을 때는 Shift를 꼭 누르면서 클릭하셔야 됩니다. 색깔 뽑을 때, 예, 맞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도록 하고요. 그냥 무뚝뚝한 얼굴이지만 이렇게 좀 봐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심볼 등록을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심볼 창에는 눈과 이제 드디어 입이 등록하게 되겠네요. 자, 선택 F8번을 눌러서 이름은 입이다. 입인데, 아니면 묵뚝뚝 이렇게 하셔도 좋아요. 자, 등록이 됐구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자유로운 모양에 뭘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눈이 작다고요? 눈이 작다면 지금이라도 건들 수 있습니다. 얘를 더블 클릭해도 되고, 얘네 중에 하나를 더블 클릭해서 이게 좀 컸으면 어때? 크고 나가볼게요. 좀 별로 안 예쁜데. 자, 입 등록이 돼 있는 상태. 자, 컬러 칩들은 옆으로 빼놓고요. Alt 키로 적당한 크기로 늘려보고 있습니다. 구석에서 도움만 주는 거죠. 자, 됐습니다. 여러분 얼굴 표정 하나를 만들어 본 거예요. 벌써 이게 만든 겁니까? 예. 아직은 따로따로 있지만 나중에 환한 얼굴, 기쁜 얼굴 마음대로 만들 수 있지만 지금은 임시로 따로따로 돼 있는 애들인데 이렇게 Alt 키로 표현 한번 해봤고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기본형 얼굴을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요거는 몇 개든 복사할 수는 있는데 만들면서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이라 기본형 얼굴 하나 꼭 만들어 주시고요. 심볼은 쉽게 복제가 되고 교체가 되기도 합니다. 자, 심볼은 어떻게 교체하고 어떻게 복제할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이 되는 심볼 창에 만들어 놓은 기본형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오, 눈뜬 거? 눈뜬게 있으면 놀란 눈, 감은 눈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아, 그럼요. 입 음이 있으면 입 오도 만들 수도 있어요. 자, 복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한 다음에 이 옵션을 잘 보세요. 심볼 창에 옵션을 라지 리스트 뷰, 큰 목록 보기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야지 작업하기 좋고요. 현재 등록한 심볼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이 석삼자 뭐죠? 이거 누르신 다음에 듀플리케이트 심볼. 아니 이렇게 금방 만들게요. 이건 뭐 할게요? 이거는 말이요, 더블 클릭. 이름 바꾸기도 쉽고, 이거는 감은 거? 감은 거? 감은? 감은 눈? 뜬 눈? 이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 선택한 다음에, 듀플리케이트. 듀플리케이트 심볼. 자, 더블 클릭. 이거는 입이 아니라, 오! 오!
아, 뭐 이런 식으로 이 표정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더 좋아요. 근데 만든 거지 아직 적용하진 않았어요. 이것도 아, 이것도 할수 있는데 예, 참고로 듀플리케이트가 바로 복제라는 뜻입니다. 듀플리케이트 복제. 예, 리스트 뷰가 아닌 분들 같은 경우는 밑으로 끌어내리면서 복제를 하는데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끌어다가 요 위에다가 새로 만드는 위치에다가 야 있잖아요. 제가 한번 좀 힘을 발휘해서 우리 저기 제가 아는 친구인데 이거 좀 듀플리케이트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 듀플리케이트라는 뜻은 카피 이런 뜻이랑 똑같습니다. 예, 너무 많이 만들었는데 감은 눈. 아직은 다양하게 쓰진 않았는데 자 이제 불필요하게 만든 거는 또 지우는 것도 가르쳐 드릴게요. 딜리트 한 방이면 경고 문구와 함께 지우시겠어요? 예스. 자 그러면 뜬 눈이 있으면 감은 눈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감은 눈 자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직접 편집 다른 데서 편집하는 게 좋겠네요. 자 이때 기억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잠궈 놔봤고요. 지금은 보드에 있습니다. 아트보드에. 여, 늘, 너, 너 있지? 내가 방금 전에 너랑 비슷한 애를 하나 만들어 놨거든? 자, 보겠습니다. 넌뜬 눈이지? 얘 어떻게 알았어요? 눈 앞에 그 있잖아요. 뭐. 접두어, 뭐, 접미어, 뭐, 이런 말처럼. 아, 이건 감은 눈 맞지? 감은 눈 속에 여러분 직접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 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 왜? 왜 갑자기 왔어? 아니, 다, 다른 애들 다 어디 있고, 너만 혼자 있는 거야. 저 있잖아요. 감은 눈이라고 해놨는데, 감은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 배경이 있다면, 배경에 있는 눈 색깔 있지? 눈 색깔 외에 얼굴 색깔로 가리는 방법도 있어요. 나가봐라. 다시 나가. 나가봐. 야, 너, 그 다음에 너. 너 아니면 너 혼자라도 괜찮아. 너 누가 여기 만들어놨던 애가 하나 있대. 얘가 감은 눈 맞니? 예, 맞아요. 이거 눈이요. 에이, 이거 누르면 안 돼. 눈이 입으로 바뀌잖아. 에이, 이게 말고. 괜찮네. 등록된 이름을 찾는 거예요. 현재 나랑 비슷한 누군가. 제가 이 안에 들어가 볼게요. 더블 클릭. 그리고 여기 컬러 여기 칩 따로 빼놨던 거 있었죠. 잘 보세요. 얘가 얘를 이렇게 가리고 있으면 어떤 느낌? 약간 감은 느낌? 웃으려고 하는 느낌? 아니면 클리핑 마스크 써야 돼요. 보겠습니다. 아, 이건 그냥 짝대기로 보이는 게더 좋을 것 같은데. 느낌마다 다 틀립니다. 아, 버릴 것까지는 없잖아. 컨트롤 X. 자, 이건 누가 봐도 몰라요. 누가 봐도 모르는데 작업한 사람은 알아요. 저 방금 감은 눈으로 교체했는데요. 어떻게 알아? 네, 교체한 거예요. 교체. 이거는 아닙니다. 여기 이 친구가 감은 눈인데요. 이 동네에 들어가서 얘를 붙여볼까요? 이 감은 눈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안 맞죠? 예, 이렇게 붙여보고 나가보겠습니다. 으이? 아, 저기 얘 빼보면 들독나. 심플하게는 이렇게. 심플하게는 이렇게. 아니면 클리핑 마스크가 있긴 있어요. 클리핑 마스크는 조금 어렵습니다. 저 있잖아요. 저도 좀 바꿔주면 안 돼요? 감은 눈이 아니라 웃는 눈 아닙니까? 약간 감은 눈이야. 감은 뭐. 얘 찍고 이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얘가 얘인데 얘로 바꾼다는 거예요. 리플레이스 바꾸다. 너 근데 흰자가 너무 무섭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이런 표현 방법보다 그냥 웃게 하는 거 어때? 진짜 웃는 눈, 감은 눈이다. 감은 눈. 이 감은 눈이면 이제 이 안에서
작업하는 사람들끼리 힘들끼리 막 경합을 벌이는 거예요. 감은 눈이라고 하면 눈이 쫙 감기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해주는 그런 느낌은 어때? 이 얘 같은 느낌. 얘 같은 느낌이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하다가 이걸 이렇게 뒤집으면 어때요? 좋은데 끝에가 이러면 안 돼. 이거 말고 아까 보니까 이런 애가 있더라. 이런 애? 이건 두께가 너무 두꺼워. 아닙니다. 그릴까? 그리는 방법도 있긴 있죠. 예, 패스파인더를 이용하는 분들도 있겠고 그리는 분도 있겠죠. 피 어디나 쓸 수는 있습니다. 크기를 고려하되 지금 감은 눈 속에 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하되 컬러만 블랙? 이것도 블랙 모양도 모양이 웃는 모양처럼 그리다만 그림이지만 그렇게 표현해 줄 수도 있어요. 굳이 프로파일에 목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 물론 주변에 스와치도 잡힙니다. 이건 순수한 펜툴 그려놓은 그리다만 선이었습니다. 에이, 빼기로 하자. 뺄까요? 평수나 잘 맞춰. 여기 맞지? 맞습니다. 그럼 얘는 버리자. 이거 그림이야. 그리다만 그림. 이때 또 펜툴을 써먹네요. 이것도 형상은 예, 이런 형상인데 예, 여기 필 칼라로 그려진 모양입니다. 자, 됐습니다. 근데 너무 딱딱하네요. 예, 자, 밖에 나가보겠습니다. 이분은 눈을 감고 계시네요. 그죠? 자, 표정이 표정을 막 계속 만들어내요. 이 심보를 이해하시게 되면. 자, 이거 좀 빌려와봐. 왜요? 한쪽은 눈을 뜨고 있는데 오른쪽 눈은 감은 것처럼 보여줘봐. 어떻게 해요? 아, 교체만 해주면 돼요. 교체만. 자, 입도 한번 해볼까요? 입. 아, 환한 눈. 환한 눈은 더 만들기 쉽겠네. 자, 이거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오른쪽 이걸 누르고 듀플리케이트가 힘든 분들은 이 방법도 괜찮아요. 끌어다가 여기다 놓고 단 맞춰야 돼요. 맞춰야 됩니다. 자, 듀플리케이트, 듀플리케이트. 아, 결국 내려가는 건 다 똑같네요. 종류는 무지 많은데 이거는 화난 화라고 하겠습니다. 사람이 화가 나면 어떻게 되니? 왼쪽 기준으로 들어가서 볼게요. 화가 나게 되면은 이러면서도 약간 선 두께가 두꺼워지는 것처럼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서 이게 찡그러지는 듯한 이런 선이 좀 그려져야 될까? 슬픈 눈, 눈물을 흘리는 아니면 윙크. 왼쪽 눈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서 자기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기본의 틀은 있기 때문에 틀 기준으로 해서 윙크하면 이런 느낌? 그냥 짝대기 그리는 느낌? 단 평수를 고려를 해서 잠깐 그룹을 주고요. 그룹은 부수적인 느낌일 뿐입니다. 어때요? 잠깐만.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얜 지워버려. 자, 보겠습니다. 자, 제가 많은 시도를 안 했는데 눈 부분만 좀 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가지고 감거나 윙크하거나 여러 가지를 좀 시도해 봤는데, 자, 예, 여러분 표정 하나에서 다수를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심보를 잘 활용하시게 됩니다. 자, 눈 둘. 눈 둘. 예. 그냥 윙크로 다 해버려. 끔찍했을 때 보이는 찌그린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자, 혹시 이거 보고 계시나요? 아니면 한쪽 눈은 정상인 걸로. 정상? 이거? 아, 이건 화난 눈이야. 뭐 그래도 표정을 보세요. 눈을 크게 뜨면서 이렇게
이런 느낌이 있죠. 이렇게 한쪽 눈을 크게 한다거나. 예, 이 진짜 이 버튼만 누르면 마치 여러분들이 교체하는 것처럼 입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지금 이 모양을 보고 있어서 그렇지. 입 O 더블 클릭 들어가서 이게 기준이야. 기준인데 O는 자르는 기술 들어가는 거 아시죠? 여기에 O 하는 동그라미가 들어가는데 일단은 놀란 거예요. O 색깔은 빨강 색깔로 적을게요. 외곽선도 줄까? 아니, 너는 좀 내려가야 되겠다. 오. 요 라인을 조금 가늘게 적을까요? 역시 펜툴로 딴 거는 좀 차이가 나네요. 해보겠습니다. 오. 요거는 예전에 배웠던 그 기술 있죠? 선의 기술. 아니면 그냥 자른 기술이 있었죠? 나이프 툴을 이용했었죠? 오. 오 했을 때는 빨갛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약간 치아가 약간 드러나게 해볼까? 오. 오 하면 입이 좀 어물어져야 될것 같은데. 오. 얼굴 표정을 여러분이 한번 적으세요. 나이프 툴을 이용해서 잘라보겠습니다. 치아 색깔, 약간 회색으로 처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찍고 막 움직이면 안 돼요. 막 움직이지 말고 대상을 선택한 다음에 교체하기 들어가서 역시 선이 좀 들어가야 되겠네요. 더큰 아도 만들 수도 있어요. 왜? 복제만 하면.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좀 넣어봤는데 심볼의 모양과 위치는 현재 크기나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정해보고 보면서도 맞출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심볼을 더블 클릭했을 때 보이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외곽선이 보이는 느낌. 치아도 여기서는 하얀 색깔을 줄 수도 있죠. 네. 자, 심볼 한쪽 눈 교체하기 관련 있는 애들끼리 자 공간을 좀더 넓혀야 되겠네요. 아트보드는 짧습니다. 우리가 작업하기에는. 자, 세이브.